완벽하게 잡아냈던 서동환. 자, 서동환 선수도 네. 강속구 투수. 그럼요. 네. 2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1군 무대에서 활약할 때가 됐죠. 타석에 김태균, 2군은 볼이었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가 6이닝을 완벽하게 맞고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완투하는 선발 투수가 정말 현저하게 그렇죠. 떨어져 있다. 숫자가 이제 적다는 건데요. 자, 일본의 그 사와무라 에이지 상이라는 네. 예, 그 투수에게 주는 상인데 이 투수의 어떤 조건이 뭐냐면 완투를 10번 이상 해야 돼. 네, 그만큼의 그 완투가 자 입맞이 타고 있다. 이게 안 돌아오네요. 빠르게 굴러가면서 유격수를 스치면서 김태균 오늘 다시 첫 안타. 일단은 뭐 선두 타자가 오늘 한화로서는 처음으로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안타를 치고 나간 첫 타자가 됐네요. 네. 우사의 볼넷을 두 번 얻어나가긴 했는데 네. 안타를 치고 나간 건 처음이고 자 일단 여기서 뭔가 투수가 바뀌면서 예. 분위기 전환이 가져와야 되는 한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타 치고 나간 김태균 이제 무사 주자 1루